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오늘은 철의 여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철강 애널리스트 유명하신 분이죠.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대처입니다. 대처. 박민진 연구위원님. 철강업계 사실 그 철광석인가요? 그게 엄청 가격이 막 한참 뛰고 뭐 이런 네. 일들이 이제 올해 좀 있었잖아요. 네. 예, 등등 하면서 철강업계도 오늘 올해 굉장히 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내년 상반기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돼야 된다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철강 쪽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 초가 약간 네.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실적 측면에서요. 네. 왜냐하면은 실적은 항상 시황을 좀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죠. 올해만 해도 아시다시피 3분기에 뭐 철강사들이 역대급의 실적을 냈는데 이 역시도 이제 2분기 시황을 후행적으로 반영을 한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의 내수 가격이 뭐 한 10월 중순부터 한 1개월 가량 좀 이제 20%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을 사실은 후행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시점이 아마도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년 1분기 상반기 그 1분기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실적과 주가는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네네. 주가는 또 다시 네. 이제는 그 앞을 내다보게 될 거니까요. 네네. 사실 저희는 내년도 초에 주가나 이제는 중국의 어떤 시황이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어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시황이나 어떤 그 주가 측면에서는 바닥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철강이? 고점 대비로는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제가 준비를 한 중국의 내수 가격 차트고요. 지금 10월 중순부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네. 철강 가격이.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지금 이제는 주가도 이제는 9월 중순부터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철강 쪽이? 네네. 제가 왜 갑자기 철강에 관심이 내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가 갑자기 요즘에 생겼나 생각해 봤더니 저도 철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있어요? 네, 철강 관련. 제가 올섹터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래갖고 철강이 내가 없었나 했는데 알고 하나 있었어요. 큰 거 작은 거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슨 재강인데. 그래서 이제 철강이 왜 얘는 떨어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철강석 가격도 오르고 중국은 뭐 또 제철소들 막 문 닫는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이제 올 가을쯤 제가 듣고 여름 가을쯤 이렇게 막 듣고 그럼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건 되는 사업이다. 그때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한 마이너스 한 2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폭은 크진 않습니다. 20 정도는 뭐 그냥 보통 정도인데. 그래서 왜 철강이 아니 중국 빼면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철을 뭐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중국 건설 경기 그건 좀 모르겠네. 하여튼 뭐 건설 경기도 이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또 자동차도 뭐 좀 약간 쇼티지 뭐 이래 해갖고 저는 무조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좋습니다. 네. 저도 안 좋아요.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 중국의 건설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좋았던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지금 예. 네.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오른쪽 상단에 중국의 어떤 철강제 명목 소비 YOY 증감률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하반기부터 역성장을 시작을 해서 역성장 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사실은 더 좀 심각했던 낙폭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요가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요. 뭐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9월 달부터 헝다 그룹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국의 이제는 부동산 경기 리스크가 굉장히 좀 가속화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철강 수요의 뭐 한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이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너무 너무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느냐. 사실 이 부동산 때문입니다. 네,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최근에는 이 부동산 쪽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이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중국의 내수 가격 차트에서 최근에 이렇게 꼬리를 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바닥을 쳤던 게 이제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이 허용이 되면서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실제로 이제는 12월 초에 있었던 이제는 공산당 이제는 경제공작 회의에서도 내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 수요 건전한 주택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 부동산 쪽은 이제 좀 숨통을 트여주는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죄송한데 저 정정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네네. 마이너스 20 정도라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37입니다. 반성하십시오. 네. 본사적인 어떤 기업이길래? 아니 재강이 많잖아요. 대한재강이라고. 아 대한재강. 네. 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대한재강 철근 아닌가요? 철근 철근 맞습니다. 쪽으로. 맞 철근이에요? 철근. 네. 몰랐죠, 나는. 나는 몰랐지. 아, 네. 정말 좀 안타깝지만, 네. 뭐 중국의 이런 어떤 수요 모멘텀을 여전히 주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팩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제는 수요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다시 이 부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최근에 좀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뭐, 미국 쪽에서는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한다 하는데 네. 중국은 오히려 내년도에 좀 돈을 풀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제적으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이제 완화적으로 좀 써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데 이제 무게를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내년도는 이제는 철강 산업에게는 나쁘지 않은 그런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네.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파르게 네. 내려왔다가 이거를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네. 안타깝기는 하죠. 네. 안타까워 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마이너스 37%라고요. 근데 이게 중국 영향을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너무 그냥 우리나라 주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네. 내수 가격이.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사실 좀 감산을 하잖아요. 계속 강도 높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앞으로도 계속 중국 바라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공급 아니면 수요 아니면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아무리 뭐 수요가 좋고 미국이 좋아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의 실적과는 좀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 이렇게 계속 봐야 되나요? 아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나가는 물량 자체가 좀 제한적이긴 하죠.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중국의 영향력에서 아예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철강 산업이 어떤 수요에 있어서 네. 중국이 과거에는 그 수요의 어떤 성장을 뭐 가파르게 좀 견인을 하다가 최근에는 중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수요가 수요 모멘텀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네. 조금 이제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 정도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중국의 경기 방향성이 이제는 철강 주가의 어떤 방향성에 굉장히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또 물어봤던 이유가 이제 요새 뭐 이렇게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니까 전기로 쓰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네네.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로 원래 안 했잖아요. 포스코도 하다 다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기로로 넘어가게 됐을 때 환경 문제 때문에 중국도 그래서 감산을 하는 것 같고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전 세계가 좀 공급이 줄어들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반도체 같은 게 공급 줄어든다 그러면 막 주가들이 뻥뻥 튀거든요. 근데 철강은 수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땐 구조적으로 공급은 줄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분명히 공급이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이런 원자재 섹터들은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키팩터긴 했죠. 수요. 예, 그러니까 공급은 약간 이제 시황의 어떤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는 좀 역할을 좀 많이 했었고요. 물론 이제 수요보다도 공급이 훨씬 더 가파르게 주는 상황이 되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는 글로벌 특히나 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영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직까지는 초과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수요가 조금 더 이제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 9월부터 이제 쭉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쭉 내려왔습니다. 네네. 아니 잠깐만 뭐라고 쭉 내려왔는데 그때 전망도 혹시 그 안 좋은 전망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전망들이 다 좋았나요? 왜냐면 제가 기억에는 그때 전망이 다 좋았던 것 같은 기억이 제가 있어갖고. 중국의 수요 모멘텀이 둔화가 될 거다라는 거는 그 이전부터 사실은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가파르게 그러니까 헝다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 그렇게 급락을 할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쪽이 안 좋아도 네. 인프라 투자 쪽이 이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제 상쇄하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인프라도 늦어졌구나. 네, 인프라 쪽도 사실은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중국이 디레버리징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프라든 부동산이든 돈이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그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예, 인프라도 부동산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철강이 미국으로도 많이 수출됩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이 한 10% 정도까지 철강이에요? 네네,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철강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데 쓰이는 강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뭐 철근이라고요 아까 그 제 거 네, 예, 그 철근 같은 게 많이 수출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주로 뭐가 많이 수출돼요? 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는 열연이나 또는 열연. 에너지용 강관. 강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죠. 파이프. 네. 파이프라고 하는. 그건 이제 네. 인프라만 통과되면 인프라, 어쨌든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네. 지금 우리가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쿼터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 2018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그 철강 쿼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물량은 지금 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좀 바뀔 수 있지는 않나요? 혹시 저보니까 EU는 이제 좀 네네. 그거 관세도 이제 완화해 주는 것 같고 네. 일본도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맞습니다. 아직 기대할 게 없는 건가요? 아직은 좀 소식은 없는데요. 네. 가능성 자체는 있다라고 보고 가능성.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인프라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이제 철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예, 이왕이면은 중국산 저가 수입이 이제 못 들어오게 동맹국들로부터 이제 그걸 조달을 하자 이런 이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좀 협상을 이미 끝냈고 이제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제는 우리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유럽 철강, 일본 철강은 사가는데 네네. 우리 건 아직 사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본격적으로? 네, 추가로 이제는 뭐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직 시작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요? 아 그럼 그 철강 혹은 이제 철강 회사들은 네. 주가가 제일 잘 오르는 때는 원재료 값은 낮아지는데 상품 값이 비싸지는 뭐 그런 데는 사실 거의 없겠죠, 그죠? 원재료 값이랑 비슷하게 갈 테니까 대체로 언제 제일 좋아지고 대체로 좋아지면 어느 정도 기간 정도 좋아집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디커플링이 뭐 발생하는 기간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섹터는 네. 무조건 원재료 가격이 강해서 네. 제품 가격을 밀어 올려줄 수 있다라는 그 코스트 푸시라고 우리가 이제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제일 좋아요?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가 사실은 주가 퍼포먼스는 가장 좋았죠. 그러면 지금 원재료 값이 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제 눈높이를 어떤 수준으로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제가 좀 준비한 다음 페이지 자료를 좀 보시면요. 네. 사실 앞서 중국의 수요 모멘텀이 하반기에 정말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가격이 20%밖에 조정을 안 받은 거는 사실 굉장히 선방한 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모멘텀 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가팔랐거든요. 네. 그런데 제품 가격을 그나마 이제는 선방을 시킨 이유가 이렇게 생산이 같이 가파르게 줄었던 것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생산이 줄면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슈일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중국이 이제 철광석의 해상 물동량의 거의 70%를 가져가는 나라인데 예, 여기서 이제는 철광석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철광석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철광석의 고점 대비해서 한 60%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가격에는 사실은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석탄 가격이 지금 바닥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올라서 예, 제품 가격을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했지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 추가로 원료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낮아져 있는 눈높이에서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광석이 네. 바닥에서 지금 한 40% 정도 반등을 했어요. 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반등을 했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내년도에 중국의 생산이 그래도 조금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지금 이 중국의 생산량이 왜 돌아오느냐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네. 중국의 기본적인 기조는 그냥 지난해 대비해서 늘리지 말아라입니다. 예, 뭐 대규모로 감산을 해라 이런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올해 상반기에 말을 안 듣다가 하반기에 그 목표치를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대규모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2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뭐 일평균으로 한 290만 톤 정도를 그냥 꾸준하게 생산을 하면은 2020년도 레벨만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30만 톤대까지 낮아져 있는 레벨에서는 네. 이게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지금 원료 시장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좀 기대를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아마도 춘절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량 수요도 회복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생산도 같이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원료 가격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네. 그러면은 좀 제품 가격을 또 밀어 올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중국의 내수 가격은 일단 바닥은 봤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이제는 우상향하는 쪽으로 네.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닥을 친 건 좋은데 이제 네. 많은 이제 사실 철강주 투자하신 분들은 항상 이제 긴 사이클을 좀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사이클이 2000년대였잖아요. 초반에 그때 뭐 뭐였죠? 브릭스였네요. 브릭스도 있었던 거고 중국의 그 올림픽 네. 앞두고 그래서 엄청난 슈퍼 제가 기억해도 엄청 슈퍼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이클은 이제 그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네. 다시 혹시 올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있다면 그 조건이 또 혹시 있는 건지. 저는 사실은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은 슈퍼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한 10여 년에 걸친 정말 중장기적인 수요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과거에 이제는 선진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고도화되는 과정 또는 네. 중국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쪽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발생을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수요 사이클 그를 기대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요 사이클도 이제 없고 중장기적인 그림은 전혀 이제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제가 좀 기대를 하는 바는 아까 잠깐 언급 주셨던 바로 공급 요인이에요. 공급은 앞으로 굉장히 타이트할 것이다 라는 게 저에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탈탄소 때문에 뭐 중국도 뭐 대규모로 감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늘릴 거거든요. 그것은 좀 자명해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기존의 어떤 고루 설비들을 이제는 신규 설비로 대체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구간에서는 네. 생산이 늘기는 어렵다라고 어렵다.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수요
수요는 굉장히 경기 요인인 거죠. 네.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이 타이트한 거는 굉장히 이제는 구조적일 것이기 때문에 예, 수요 사이클이 왔을 때 이제는 올해와 같이 굉장히 탄력적인 시황들이 계속 간헐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철강주 밸류에이션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기회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구조적인 어떤 공급이 감소를 하면 수요가 한 번씩 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정말 한번 엄청난 또 사이클 한 번씩은 그쵸? 단기 사이클이겠지만 네네. 굉장히 좀 가파른 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지금 포스코라는 아주 우리나라 제일 큰 이제 철강 회사가 있는 것 같고 그 아래 이제 또 수많은 철강 회사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좋아질 때 먼저 움직이는 회사는 좀 작은 회사들인가요? 아니면 포스코부터 먼저 큰형부터 가고 그다음에 큰형님부터 갑니다. 아 보통은 네, 보통은 이제 포스코가 먼저 움직여서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가야지. 네. 지금은 사실 웬만해서는 싸다라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포스코가 너무 싸서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싸요? 세 배 아닌가? 네 지금 뭐 PER로 보면은 뭐 서너 배고 네, PBR 기준으로도 지금 0.4배대이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네. 싸? 결국에는 올해와 같은 엄청난 이익이 내년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을 사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중국의 어떤 정책 기조의 방향성은 오히려 좀 좋아지는 그림이 될 것이고 올해 대비해서 크게 나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림이 충분히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낮아져 있는 눈높이선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연구님이 보시기에도 좀 하방은 좀 다져진 것 같다. 그렇게 그쵸? 보시는 거죠. 네. 그 철강을 볼 때 이게 네. 수요처가 이제 아까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그럼 건설 쪽이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 뭐 조선도 있는 것 같고 자동차 뭐 가전 있는데 이게 비중으로 보면 좀 어느 것부터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좀 있는 건가요? 혹시? 네, 사실은 중국을 보자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건설입니다. 건설이요. 네, 아직은 개발 도상 국가이기 때문에 네, 건설 비중이 이제는 뭐 인프라 부동산 합쳐가지고는 거의 60%에 육박해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진국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자동차. 네, 조선 이런 쪽 비중이 굉장히 크죠. 네. 우리나라 철강이 중국의 건설에 투입될 정도로 가진 않죠, 가격 같은 게?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나오지 네.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철근이 사실은 대표적인 뭔가 좀 아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내수 아이템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철근도 이제는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포스코보다 좀 중소형 업체들이 훨씬 더 좀 주가가 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네. 네. 오를 때도 과감하고 떨어질 때도 과감하고 네, 철근은 전 안 부러질 줄 알았어요. 네. 주가가 부러지더군요. 네. 네. 37% 마이너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내년에 어쨌든 뭐 저 대선이 있고 대체로 그러면 이 건설주들도 대선 전으로 좀 이렇게 뭔가 힘을 좀 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 가지지 네. 말까요? 사실 지금 이제는 업계에서 바라보는 건설 업계에서도 사실 전망을 하기로는 네. 내년도에 이제는 부동산향 수요는 좀 정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체.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이제 사이클에 와 있다 보니까. 팔 거야. 아, 물론 근데 이제 네. 전반적인 시황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네. 철근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네. 내년도에 사실은 철근을 안 하던 업체가 철근을 하겠다고 시장에 들어오는 이슈가 있어요. 네. 누구? 지금 대한증권에서 하고 있는데 왜 들어와? 네, 그래서 뭐 규모가 막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작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사이즈로 네. 이제는 이제 한국특강이라는 업체가 지금 철근 설비를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네. 이제는 뭐 철근 별도의 시황만 놓고 봤을 네. 때는 아주 막 브라이트하게 보지는 않고 네.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올랐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다시 과거를 복귀하고 있는데 9월에 보면 거의 뭐 상한가 치면서 막 올라가기도 하고 네.
한 7월 달에도 뭐 6월 말 이때도 막 엄청 올랐었거든요. 네. 이때 오른 이유는 뭐였을까요? 전반적으로 이제는 철강 수요 사이클이 좋았죠. 예, 네, 좋았고 3분기에 뭐 포스코가 사상 최대 실적 낸 것처럼 네. 사실은 다른 업체들도 비슷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철근은 생각해 보면 사실 아주 만들기 어려운 제품은 아니죠. 아주 고부가 제품은 아니죠. 아니죠. 나 철근 만든 줄 몰랐어요. 아니 잠깐만 본인이 사고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원래 어디서 막 이렇게 좋다고 예, 하여튼 이런 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공부를 하시고 항상 어떤 종목을 접근하시더라도 자 일단 그러면 철강 업계는 내년에도 내년 일단 초에는 그리 밝지는 않고 그 지나면 조금 그래도 희망을 좀 볼 수 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춘절을 전후로 춘절. 이제는 좋아지는 사이클이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전략을 만약에 세워본다면 철강주를 만약에 갖고 계시거나 좀 워낙도 지금 저평가돼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이제 하방이 막히고, 그러니까 하방은 좀 단단하니까 내년 춘절 이후로 좀 반등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그러잖아요.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삼성전자 어차피 좋아지면 소부장 사자 이런 것처럼 약간 네. 좀 이 베타라 그러네. 뭔가 좀 민감도가 큰 걸 사는 게 좀 나은 건가요? 네.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예, 나머지 중소형 업체들이 따라가는데 사실은 중소형 업체들이 훨씬 더 올라갈 때는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질 때는 또 이제 가파르게 떨어질 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배당은 많이 줍니까? 네, 배당은 역대급 실적 냈으니까 당연히 역대급으로 나와야죠. 네. 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DPS 기준으로 17,000원 이상은 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단기 순이익의 30%를 지금 배당 성향으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17,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당? 네, 주당이요. 17,000원이요? 네. 그렇게 많이 줘요? 그럼 거의 네. 한 6% 나오네. 6%죠. 이런 부분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바닥이라는 거를 6%인데요? 대장만? 네, 설명을 한다고 봅니다. 22일이면 빨리 사야 되겠네. 아, 물론 이제는 포스코가 이제 분기 배당을 하고 있어서 17,000원이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분기 배당이라는 건 각 분기별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말에 갖고 있으면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아니죠. 네, 분기마다. 분기마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6%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 한 4분의 1로 나누면 대충 한 1.5% 정도 분기별로. 네, 4분의 1로 이제 균등하게 나오진 않고요. 네. 보통 연말에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주죠. 예, 연말에 많이 주죠. 대한제강 매도 포스코 매수. 근데 이게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수요처라고 하잖아요. 뭐 이게 후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제가 알기로 현대제철은 어쨌든 현대차 계열사니까 자동차용 강판 비중이 높을 것 같긴 한데 다 비슷하게 봐야 되나요? 그냥 포스코도 어차피 그러니까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이렇게 좀 그 약간 매출 비중이 좀 다른다 하더라도 네. 이 상품 구성이 그러나 결국 주가 올라가는 건 똑같다. 네. 같은 요인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현대제철이 물론 이제 봉용강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는 포스코랑 두 유일한 고르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시황을 탔을 때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움직일 방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긴 하죠. 아니 얼마 전에 그 또 이 자동차 강판 가격 좀 올린 것 같아서. 네. 근데 그런 것들도 근데 보니까 주가에 별로 영향 안 주더라고요.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뭐 예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상 미리했다. 네. 네. 한 10만 원 내외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톤당. 부분들이 네 톤당이요. 네, 네, 현실화가 이제 된 거죠. 아. 물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실적은 4분기 현대철 쪽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현대철은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기아차량 물량이 예, 절대적이니까요. 그 회사 이름들 보면 무슨 재강 있고 제철 있고. 무슨 스틸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재강이 붙었다는 거는 재강사라는 의미예요. 재강사라고 네. 하면은 보통은 전기로를 가지고 봉용강 만드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철근이나 뭐 에체형강이나 형강 같은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네. 재강. 네네. 그리고 제철은 그냥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일관 제철소를 제철사라고 하기도 하죠. 아, 고로로 이제 만드는 아, 대형 그래서. 대형제 그런 거예요. 이제 제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 이제 글로벌 업체들 보면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르셀로미탈 같은 기업이 가장 컸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중국에도 몇 개 있잖아요. 뭐 바오산 철강이나 그쪽들은 어때요? 뭐 주가 흐름이나 실적이 포스코랑 거의 똑같나요? 지금은 이제 바오산 강철이 바오산 그룹이죠. 예. 바오 그룹이 사실은 글로벌 1위 철강사입니다. 아, 지금은 네. 계속해서 이제는 M&A를 통해서 대형화를 하면서 아르셀로미탈을 지금 넘긴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바오산 강철의 주가를 보시면은 네. 포스코 주가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정말 9월 달에 부동산 리스크 불거지면서부터 조정을 가파르게 받았고 최근에 약간 이제 꼬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스코랑 똑같죠. 이 마이크론 보고 우리 삼성전자 예측하는 건 비슷하네요, 진짜. 근데 전세가 뭐 비슷비슷하네요, 진짜. 아,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철강사들 주가는 굉장히 모양이 달랐어요. 또 달라요. 네, 그쪽은 사실 굉장히 올해 좋았죠. 예, 중국처럼 뭔가 이제 건설량 리스크가 터진 것도 아니었고, 아, 예, 뭐 올해는 굉장히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철강사들 주가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개인이 철강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닌가요, 혹시? 아니 왜요? 아니 이게 근데 저도 네. 들어보면은 철강 투자 너무 난이도 높아요. 난이도도 높고 아, 계속 네. 보고 있어야 되고. 네, 시클리컬 종목들이 네. 사실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요인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망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그것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가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분명히 경기가 좋아질 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이고 예. 지금같이 그러니까 올해같이 경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는 뭐 매력적이었을 수도 있는 예. 몇 배도 갑니까? 좋을 때는 네. 사실은 포스코 같은 덩치 큰 것도 50% 이상 움직입니다. 50%? 네, 좋은 사이클에서는. 아니 올해 4월 달에 포스코가 주도주였어요. 아, 그랬나요? 그래요?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면 제가 뭐 무슨 어디 뭐 네이버다 아니면 뭐 카카오다 이런 걸 이제 많이 들고 있다 치면 아 얘는 한번 가면 그래도 뭐 잘하면 더블도 먹겠지 이런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네. 근데 이제 제철 철강 이런 거든 네. 뭐 올라봐야 뭐. 얼마나 오르겠어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성장주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분명히 성장주가 좋은 장이 있고 예, 지금 이제 포스코와 같은 어떤 경기 민감주들 예, 가치주들이 이제는 좋게 움직이는 시장이 네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이제는 잘 이제 판별을 하셔서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죠. 네네. 물론 저는 철강 애널리스트로서 중장기적인 그림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예,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눈높이 자체가 예, 그냥 이제는 높아져 있는 예, 뉴노말 시대가 이제는 지금 열렸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길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산업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혹시 뭐 이게 동국제강 좀 물어봐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니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브라질에 거기 그 제철소인가요? 네. 그거 한다 그래서 한번 좀 되게 안 좋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아, 동국이. 동국제강 요즘에 좀 현황은 어떤가요? 그게 좀 괜찮으셨나요? 네, CSP라고 하는 제철소에다가 네. 투자를 했죠. 사실 동국제강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특이해요. 예, 후판을 만들 과거에는 이제 후판 만들었죠. 예, 후판을 만드는데 사실은 고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샘물을 스스로 뽑지 않았는데 후판을 만들려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반제품을 바깥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굉장히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루를 갖고 싶어 했고 네. 예, 이제는 브라질에 이제 고루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 소원 성취를 이제 이뤘던 건데요. 물론 뭐 지금의 이제는 후판 사업 비중이 많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제 과거처럼 그 고루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저시황에서 는 뭐 가뜩이나 돈 벌기도 어려운데 또 이제 브라질 이제는 통화까지도 네 환차선 네 환차선이나 그 부분들을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이제는 시황이 턴하면서 사실은 CSP도 돈을 많이 벌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는 통화 가치만 배제하고 보면은 굉장히 좀 견조해졌어요.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걱정하시던 게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포스코. 영국, 예. 네. 근데 이제 상장을 안 시킨다고 뭐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아, 영국이 보시기에는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왜 이걸 분할을 왜 하는지 굳이 지금 모르겠어요. 뭐 이걸 유지하는 거랑 물적 분할하고 별 다를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네. 상장 안 할 거라면. 그러니까 예, 굳이 뭐 그러니까 지금 물적 분할을 할 이유가 지금 구조랑 이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물적 분할 만약에 상장을 안 한다는 이제 약속을 지킨다면 이게 좀 긍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기업 가치에 단기적인 변화를 줄 수는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인적 분할이었으면 얘기가 다릅니다. 네, 하지만 네. 예, 물적 분할이라고 하면은 뭐 기존에도 포스코가 실질적인 지주사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기업 가치 네, 측면에서는요 네. 이제 크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상장을 안 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가 앞으로 수소 원원 제철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돈이 많이 필요해진다는 의미이죠. 네. 네. 그러면 나중에 또 어쩔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구심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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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는 추진하는 이유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비철강 사업적을 조금 더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키워보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포스코가 번 돈으로 포스코도 쓰고 네, 포스코의 어떤 이제 연결 자회사들도 투자하는 거 좀 도와주고 네. 이런 이제 구조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는 이제 철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철강과 이제 별도로 조금 분리를 시켜서 아빠 돈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자금 조달 해가지고 해보겠다 독립적으로 네, 그런 어떤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좀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포스코의 어떤 기업 가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철강 쪽도.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실질적인 어떤 가치로 반영이 되려면 사업화가 되거나 상업화가 돼야 되는데 네. 예, 그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차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네.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티가 안 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포스코 그룹이 보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보면 포스코 엠텍인가요? 네.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물 사업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어차피 이제 2차 전지가 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잘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국이 너무 광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불편해하는 것 같긴 한데 포스코가 좀 이제 뭐 중국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을 한 지가 좀 됐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네네. 상황 자체가? 사실 말씀하신 포스코 케미칼이 직접적으로 그 원료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리튬이나 니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예, 그쪽에서 이제는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 어떤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라는 평가가 많죠. 예, 리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귀하잖아요. 네, 앞으로 네. 더 귀해질 네. 것이고 예, 그런데 좋은 자산들을 일단은 좀 선제적으로 좀 확보한 면은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철강 관련된 이야기를 좀 쭉 우리 박민진 연구위원님께 좀 들어봤습니다. 궁금증이 아마 많이들 해소가 네. 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어떻게 이제 요 정도로 오늘은 좀 네, 마무리 되겠습니까?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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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하신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시간 좀 드릴까요? 네. 유진투자증권 굉장히 좋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박민진 연구위원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